우리가 갑목을 임하라고 했어요. 그 을목은 어디다 둘까요? 을목을. 갑목은 임하야. 턱은 경금이야. 코는 어디라고 했어요? 코는 토. 코는 토. 무토는 코야. 그죠? 을목은 눈썹이야. 을목은 눈썹이야. 자, 사주에 을목이 있어요. 만약에 그 눈썹이 좀 강해요. 진하거나. 근데 이게 진하잖아요. 그럼 몸이 피곤해요. 왜요? 라고 하면, 을목은 나무예요? 뭐예요? 나무잖아. 꽃이고. 그러면 뭐를 빨아먹어요? 수기를 빨아먹어. 그럼 몸에 뭐가 빠져? 수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해. 그럼 결국엔 뭐야? 진액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썹이 너무 강하거나 사주에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늘상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함이 느낀다. 그리고 눈썹은 윤기가 있어야 돼요. 반들반들해야 돼. 예뻐야 돼. 하늘하늘 거려야 돼. 50이 넘어서 눈썹이 긴 눈썹이 나면 장수할 수 있어요. 50이 넘어서야. 그리고 50이 넘어서 눈썹을 만져봤더니 빳빳해. 그럼 이게 기가 다 빠진 거야. 이건 그래 남편이 자는데 50이 넘었는데 눈썹을 슬쩍 만져봐요. 뻣뻣해. 이건 폐기물이야. 이제 진액 다 빠진 거야. 못 써. 아이, 잘, 뭐, 그거 아니, 진액, 단물 다 빠진 놈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그냥 갖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반만 주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버릴 수도 없고, 이거 그냥 한국 가요. 50 넘어서야 또 미리 또 30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50 넘어서야. 50 넘어서는 긴 눈썹이 나야 돼, 간혹. 그 눈썹이. 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진액이 빠져서 그래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뭐래, 칼로 이렇게 도끼처럼 장군 눈썹 같은 사람 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사실은 좋은 거죠. 양사주들이 좋고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눈썹이 좋은 거고 눈썹이 났는데 이렇게 처졌다. 그럼 학자야. 학자고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눈썹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귀자 아들이 자식이 귀할 수 있어요. 자식이 귀할 수 있어. 똑똑할 수 있다. 눈썹에 점이 있으면 자식이 똑똑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가 넓으면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간이 넓으면 뭐라 그랬죠? 출산을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넓으면 출산이 좋다. 쉽다. 여기 좁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좁으면 안 돼.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는 눈썹과 눈썹 사이는 좀 이렇게 눈썹과 이게 너무 이렇게 좁으면 붙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경우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눈썹에 문신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이제 문신을 하는데 거기에 자식이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다 눈썹을 하면 자식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했는데 아유 진작에 아이 참 아유. 선생님이 진하게 뭐 또 하라고 하고 또 그치 진짜 눈썹이 없는 사람이 있어. 눈썹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스님들이 눈썹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흔하게 하면 기도를 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눈썹이 너무 없으면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약해요.
그 다음에 눈썹이 약하면 형제의 우애덕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의 우애덕도 부족할 수 있다. 눈썹이 붉으면, 남자가 눈썹이 붉으면 성깔이 더러워요. 여자가 눈썹이 붉으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남편한테 들이대요. 이기려고 해요. 붉은 눈썹이 나기 시작합니다. 딱 봤는데 남자가 자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 눈썹이 난다. 그 다음부터 말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말하고 살면 매맞아. 잘못하면 붉은 눈썹이 나는 거는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요새 뭐 붉게 또 눈썹에다 물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눈썹이 강한 사람은 이제 보통 주관이 뚜렷하고 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눈썹이 처지면 학자라고 했는데 옛날에 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순 경제학자 그죠? 그 사람 눈썹이 어떻게 생겼죠? 처졌어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그 사람이 경제학 경제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이. 조순 그렇죠. 그럼 형제의 우애가 더욱이 부족하죠. 남자면 해도 상관없어요. 예. 네. 여자는 저는 그냥 남자 뭐 그 뭐라 그러나 일단은 뭐 나이가 들었으면 해도 상관은 없겠죠. 네, 아 그건 해야죠 뭐. 그리고 전택이라는 게 있어요. 전택이 이제 눈과 눈썹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전택이 넓어야 돼요. 넓으면 통이 커요. 사람이 통이 크고 그 대범하고 괜찮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나 조상의 어떤 덕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그쪽이 너무 강하면 제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직업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너무 좋으면. 그리고 눈썹의 높낮이가 다르면 한쪽은 높고 한쪽은 얕으면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우애가 문제가 생겨요. 때에 따라서 뭐 형제간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형제의 유독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눈썹이 우리가 맑은 사람이 누가 있죠? 이영애 그 양반 있죠. 그렇게 부드럽고 없는 듯하고 좋아야 돼요. 그럼 어떤 책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눈썹이 좋으면 부부생활이 좋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눈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부드럽고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 전택이라고 있어요. 전택 아까 전택 얘기했죠. 네, 전택 부분에 약간의 흠이 있으면 바람을 펴요. 거기에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썹과 그 사이를 함부로 이렇게 칼을 대거나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잘못되면 큰일 나요. 사실은 젊은 여자들은 그 잘못되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는 눈썹이 새털처럼 부드럽고 약해야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눈썹이 빳빳하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가 그렇다고 하면 애정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 이놈이 나를 사랑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눈썹은 여자들 눈썹은 특히나 부드럽고 예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눈썹이 예쁘고 아름다워야 된다. 눈썹이 강하다, 장군처럼 강하다 그러면 독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고집 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썹이 대충 뭐 된 것 같고 눈썹의 끝부분에 여기 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여기 점이 있거나 그러면 바람을 펴요. 바람을 피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눈썹 끝점 그 다음에 코 밑에가 거기가 잔디밭이에요. 거기 잔디밭이야.
코 밑에 우리 남자들도 여기 구렛나루가 나는 자리잖아요. 예. 네. 거기 근데 거기 이렇게 점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흠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잔디밭에서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보면 조심해야 돼요. 남봉꾼이야, 남봉꾼. 이해했죠? 그럼 언제요? 라고 물으면 그게 45, 50대에 나이니까 50에 늙어서 바람 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늙어서 바람 피는 사람 보면 그 인중 밑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거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